다시 세체니 다리를 건너 페스트 지역으로 이동했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온천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세체니 온천이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를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다. 헝가리의 온천 역사는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절부터 시작됐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고대 로마인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목욕탕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 과거에는 전장의 부상병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수영복을 입고 즐기는 스파 시설에 가깝다. 세체니 퓨드 유럽의 가장 큰 공원 콤플렉스마 1913년에 nyitotta meg a kapuit a termál rész. Ez a mögöttünk látható úszoda, ez 1927-ben. A kút, amiről jelenleg üzemelünk, több mint 1200 méter mély és 76 fokos termál víz tör belőle a felszínre. 이곳의 온천수는 부다페스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다. 미네랄의 함량이 높아 과거에는 유럽의 많은 부호들이 휴양을 위해 찾았다고 한다. 세체니 온천은 헝가리인들은 물론 피로를 풀려는 지친 여행자들에게도 인기라고 한다. Magyarországon 94 darab minősített termálfürdő van, és több száz, tehát olyan 380 körüli egyéb strand és úszoda és fürdő.